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1시간 만에 웨이브에 국내 최고, 우선은 국내 최고부터 갈까요? 샤. 그 다음에 지구 최고, 그 다음 뿅, 이렇게 우주 최고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제가 이제 혼자서 신나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색해요. 그렇긴 한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팝핑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야이씨 이거 각기는 이거 뭐 잘못된 거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기 아니에요. 각기도 또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한번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요. 우선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시선이요. 시선. 인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가?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시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뭐 요즘 보면 강아지 속이기 뭐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강아지가 이렇게 막 주인 막 움직인 거 싹 보다가 주인 탁 사라지면 막 시선이 딴 데로 휙 가다가 어디 갔지 하면서 막, 그렇죠? 당황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우주 최강이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뭐 허세구나 그게 아니고, 그 어떠한 그 이 우주 내 동물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째, 시선이 머무는 곳. 첫째는 질량이에요. 질량이 큰 것에 머문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가속도가 큰 것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되게 쉬울 거고, 어르신들이 아닌 분들이 되게 어린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가 듣는다 하면은, 아 이거 저희는 아직 물리를 안 배웠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물리를 갖다가 배우시는 게 아 이게 의외로 또 재밌는 거구나 라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고, 여기에서 질량 가속도에 관해서 제가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질량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거나 가속도를 갖다가 갑자기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당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결을 해왔는지 갖다가 한번 이해해보고,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2019년에 찍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 우리의 후세, 후손들은 어떤 식으로 더 적용을 해가지고 더 멋진 한 단계 다른 이 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겠어요. 첫째, 질량. 아, 가속도. 아, 시선. 아, 시선 얘기 아직 안 했죠. 그쵸? 이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게, 제가 사실은 이걸 갖다가 좀 말끔하게 찍기 위해서 거의 수십 번 연습을 해가지고, 아 이게 뭐 이제 설명이 어디가 된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근데 질량하고 가속도 중에 당연히 질량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가속도부터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우리 인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뭐 자꾸 동물이다 영장류다 뭐 저 우주 최강 이러면 헷갈리는 게, 말이 하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안 하든 말을 하려니까 아, 불편해요. 하여튼 시선, 인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가. 강아지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내가 춤을 추는데 강아지가 시선이 안 쏠린다 그러면 그 춤은 망한 거예요. 여튼 그 인간의 시선이 어디에 모이는가. 되게 쉬워요. 우선 네. 어디에 보여요? 인간의 시선은 당연히 움직임에 쏠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시선은 움직임에 쏠린다. 자, 그런데 이 움직임이라는 게 과연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죠? 역시나 물리를 좀 알면 좀 편한데 움직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의 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풍기가 우 돌다가 휙휙휙휙 돌다가 뱅글뱅글 돌죠, 이렇게. 자, 그럼 우와 하고서 신기해가지고 보는 사람 없죠. 딱 켜고 끝이에요. 뭐맨 처음에 샀을 때야 뭐여 제대로 작동하네 하고서 작동하나 안 하나 보도록 하겠지 보겠지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선풍기를 갖다가 딱 켜놓으면 그때부터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만 신경 쓰지, 한마디로 선풍기 날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즉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뭐 물론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는 지하철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신경 쓰죠. 아무리 위치 변화만 있고 속도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라고 생각할 때뭐 물론 여기서 또 염두를 두고서 공연하다 말고서 이제 물을 갖다가 관객한테 뿌린다 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더 이게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여튼 그런 걸좀 제외하고, 아뭐 물론 제외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튼 이 속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속도의 변화다. 등속도 운동에서, 등속도 운동, 즉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는 어떠한 그런 현상은 그 차가 웬만한 슈퍼카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뭐가 걸어가네, 뭐가 움직이네, 등속도 운동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인간이 신경 쓴 것은 바로 속도의 변화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가. 또 있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인간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속도가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걸 누가 몰라 이 사람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튼 이거 먼저 얘기해 버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 여튼 그래가지고 인간은 가속도에 매료된다라는 거예요. 가속도에 매료된다. 그랬고 저희가 그저 질량 가속도 얘기했고, 제가 질량 얘기했나요? 질량 얘기 안 했죠, 그쵸? 아, 이건 정말 헷갈리네. 일단 그 다음에 질량 얘기부터 하고 나서 바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가속도를 근데 우리가 갑자기 늘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하여튼 질량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파리가 윙 하고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뭐 물론 살짝 거슬리긴 한데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죠. 또뭐안 보여요. 뭐안 보이면 당연히 신경 못 쓰겠지만 여튼 엥 움직여요. 신경 안 씁니다. 자, 근데 전복이가 푹 하고 눈앞에서 엄청 게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움직여요. 신경 쓰죠.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량이 큰 것에 신경을 씁니다. 오지게 신경을 써요. 그랬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을 갖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제 헷갈린다고 그러죠. 이제 아, 완전히 모르겠다. 설명했던 것도 두 번, 세 번은 그냥 할게요. 자, 두 번, 세번할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걸 편집을 우리가 깔끔하게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하세월이에요, 진짜. 진짜 하세월. 아,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그뭐 멀티미디어 집어넣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설명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웨이브 각기 춤 설명인데, 웨이브 각기 춤을 글로 배웠어요. 이것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여튼 일부러 이런 거 일부러. 뭐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질량 했고 가속도. 자, F는 MA 설명했나? 하여튼 그래서, 아, 질량. 아, 오케이.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연이 한달 뒤에요. 공연이 한달뒤 혹은
일주일 뒤에 배틀이다. 오이씨 밤. 일주일 뒤에 배틀이요. 일주일 뒤에 배틀.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 문화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예컨대 한 달, 딱 한 달 내에 사람들의 이목을 갖다 끌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되나요? 질량을 불려서? 질량을 불리는 방법으로 예컨대 한 달 뒤에 내가 질량을 불려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갖다가 끌어보겠다. 그럼 불가능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질량을 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가속도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을 그러니까 높이는 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가속도가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질량을 높여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배틀인데. 아, 그럼 오늘부터 밥 두 끼씩이래. 두 그릇씩. 그쵸? 그리고 뭐 다섯 끼를 먹고 두 그릇 먹어가지고 몸을 불린다 뭐 그래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쵸, 직업적으로 그렇게 불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이건 뭔가 그거는 댄스에 있어서는 방향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다른 분들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힌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정답이에요. 첫 번째 정답,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딱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어떤 그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속성, 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아주 신기하게도 질량과 부피 혹은 크기 개념이 없어요. 엥?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는 알아요,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질량, 부피, 크기를 혼동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아이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 부피, 크기를 구분을 못 합니다. 따라서 크기가 크면 질량이 더 나간다고 착각을 해요. 부피가 크면 더 나간다고 착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건 또 시야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야각,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더 커 보이는, 당연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각에도 그러니까 시야각이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앞에 주먹이 날라오면 더 신경 쓴다라는 얘기예요. 시야를 갖다가 완전히 다 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여튼 질량, 부피, 크기 다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질량, 부피, 크기를 다 실제로는 질량만 M이지만 질량, 부피, 크기를 모조리 다 M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컨대 어떤 예가 있냐면 부채춤이죠. 부채춤 같은 경우, 부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상대적으로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뭐 물론 요즘 뭐 아령 덤벨 밴 댄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부채춤, 가벼운 것으로 더 크게 보이게 하기. 그렇죠? 혹은 그 승무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아직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고. 그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승무. 리본 체조. 예. 가벼운 걸로 팍 크게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질량, 부피, 크기를 사람이 혼동하는 방법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아쉽게도 웨이브나 각기에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웨이브나 각기에서는 뽕 놓고서 뭐 웨이브 각기를 한달지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굳이 웨이브 같게 꼭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 이런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셔보시고 여튼 부채춤과 이 장삼 이런 것들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이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내용은 바로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리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을 다 받았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 내가 공부에 이제 손을 놨다 뭐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너지가 왜 필요하냐, 그냥 제가 식을 다 적어 드릴 테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m은 질량이에요. 질량. 아까 우리가 사기치려고 했던 몸무게, 그쵸? 질량. 그리고 v는 속도예요. 속도. 이게 이 식이 의미한 바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속도가 두 배가 되려면 에너지는 네 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속도가 두 배가 필요하, 그러니까 속도를 두 배를 내려면 에너지는 네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이 되면 될수록 멋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멋있어 보이려는 그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속도를 갖다가 갑자기 확 가속을 해서 두 배를 만들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운동 에너지는 무려 네 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떠한 본인이라고 말하는 버릇인데, 하여튼 여러분이 어떠한 그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가속을 갖다가, 문제는 가속이었어 하면서, 내가 파핑이 멋이 없는 이유는 가속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가속을 늘리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막상 해보시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걸 또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해결책도 당연히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럼 이거 지금 건너뛰고 얘기하냐면, 이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전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예요. 고전 역학이란 게 무슨 고전이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춤을 출 때는 고전 역학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춤을 출 때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나요? 그쵸? 우주권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장난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거 아니고, 우주권으로 넘어가려면 이 영상을 남겨놔야 나중에, 설마 그러려나, 몇백 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것이 바로 우주권으로 넘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저희도 가끔씩 무슨 1600년대에 나왔던 사람들의 논문 이런 거 보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일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설마 자기 논문을 갖다가 500년 뒤에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갖다가 500년 뒤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또 모르죠, 그쵸? 볼지도 몰라요. 어떤 세계일까요? 하여튼 되게 기대가 되네요. 여튼 나 지금 잠시 상념에 빠져있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렇죠. 500년 뒤에는 인류가 빛의 속도로 어딘가를 갔을까요? 택도 없죠. 말도 안 된다. 지금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 이 영상을 보실 만한 분들이
비웃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우리가 왜 빛의 속도를 못 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500년 전에는 우리가 뭐든 다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죠. 어떤 식으로 세계가 변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이, 갑자기 더 재밌어지네.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독자가, 독자? 하여튼 이 청자? 들으시는 분이 시대를 초월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동시대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튼 이 식을 갖다가 딱 보여드리면 이 식은 이 V의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 때 빛에 가까워질 때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에 가까워질 때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보세요. 일단 이게 일단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럼 우리 움직임을 갖다가 빛에 가깝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아, 물론 지금은 택도 없다 생각하죠. 아니 움직임을 무슨 수로 빛에 가깝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식을 보고 나서 본인이 딱딱 정확히 5분만 생각해보면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 될수 있어요. 이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식의 의미, 자, 봅시다. M은 질량이에요, 질량. 몸무게. C는 진공상태에서의 빛의 속도예요. 진공상태에서의 빛의 속도. V는 지금 어떠한 그, 강체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하여튼 어떤 물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개념이 아니라, 여튼 어떤 물체의 속도예요. V가 물체의 속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V라는 게 점점 C에 가까워져요.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 그러니까 이해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거 듣는 분 중에 의외로 또 수학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물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자, V가 C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C 제곱이고, V도 C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가까워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요. 점점 1에 가까워지죠. 이게 점점 1에 가까워지면 이게 1 빼기 1이란 말이에요.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거의. 자, 그렇다면 MC 제곱은 엄청나게 뭐, 아, 엄청나게까지는 하여튼 의미가 없고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어떤 수치가. 그걸 갖다 0으로 나눠요. 거의 0으로.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요. 무한대가 되겠죠. 이게 예컨대 이 V가 0으로 간다고 치면 V가 0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써야 되나? 아 이거 아니구나. 하여튼 자 급수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리미트 그쵸? V가 C로 가면 이 준식은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여튼, 아이, 그래,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자, 중요한 거는,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한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예? 네? 그러니까, 이 무한한, 그러니까, 어떠한 춤을 봤을 때, 무한한 에너지가 느껴진다고요. 아, 저건, 그러니까 예컨대 저 사람 나보다 힘이 세네 그 정도가 아니고 무한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무한한 에너지.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어떠한 공연에서 이 공연의 그 주인공에게서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느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무한한 에너지는 도대체 무슨 수로 관객들에게 전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벌써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무한한 에너지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거는 생각이 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의외로
가속도를 어떻게 끝까지 올려버릴 것인가 라는 걸 갖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목이 가라앉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한까지 가속도를 어떻게 하면 극한까지 올릴 것인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0km에서 0km라고 했나? 100km/h까지 0km/h에서 아니 세컨드 아닙니다. 아워에서 아워. 여튼 우리가 시속 100km라고 하죠. 시속 100km. 자,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우리 표현이죠. 우리말 표현 제로백이라고 해요. 제로백 있는 것 보다는 딱 우리나라 표현인 것 같죠. 그렇죠? 제로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백이 높은 자동차 제동 그러니까 제로백의 그 물론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제로백 그러니까 100km/h까지 빨리 가는 차 점점 더 이게 엄청나게 빨리 가는 차 엄청나게 더 빨리 가는 차를 우리가 슈퍼카라고 해요. 슈퍼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어떤 차가 눈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요. 뭐 나중에 시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0km에서 100km/h까지 가는데 3초 정도면 슈퍼카라고 해요. 막 아 그렇죠. 이게 막 몇백 년 뒤에 든다고 생각하니까 막 비웃을 것 같네요. 3초? 하면서 3초가 어떻게 슈퍼카가 되면서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집 아이가 재미삼아 타는 그 유모차도 유모차란 개념이 있으려나 그때도 하여튼 유모차도 3초는 넘어요. 유모차란 게 뭐냐면 또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애들이 유모차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오졌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타는 거예요. 꼬맹이 가난 아기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 그때는 어쩌면 언어가 많이 변했겠구나. 하여튼 이런 것도 막 제로백이 3초는 100km/h 3초에 당연히 가는데 모를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선 그래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고 안 좋은 차들은 제로백이 3초대가 될 수가 없죠. 막 10초 막 이래요. 10초 아 10초는 좀 에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슈퍼카는 거의 3초대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 차가 슈퍼카가 아니란 말이야. 내 차는 슈퍼카가 아니다. 아니다. 두두두둔 쭈쭈쭈쭈. 자 이제 비극적인 현실이죠. 내 차는 슈퍼카가 아니다. 물론 슈퍼카를 살 수는 있는데 한 달 내로는 못 산다. 한 달 내로 못 삼. 여기서 슈퍼카라는 건 자기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공연은 한 달 뒤인데 배틀은 일주일 뒤인데 슈퍼카가 되지를 않아요. 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저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파핑이 되겠죠. 각기가 되겠죠. 뭐 될까요? 안 된다기보담도 되면 안 돼요. 그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어떤 근육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의존해가지고 가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주 생각보다 큰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춤 기분 좋으려고 추는 것도 있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우리 기분 좋고 행복하자고 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에는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성. 이걸 갖다가 뭐 댄스에도 항상성이 있어요? 뭐 그러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인간의 몸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적절히 나눠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냐면요. 일단 머리 굴려요. 머리 굴리는데 한 20% 씁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부족하여? 그러면은 갑자기 머리 딱 멎어버리면 되죠. 아, 멍 때리고 그럼 끝나요. 자, 이런 데도 쓰는데 또 어떤 데도 쓰냐면 우리가 힘주고 뭐 이런 데도 에너지를 쓰지만 어디에도 에너지를 쓰느냐? 소화 같은데. 소화에도 에너지 쓰고요. 그러니까 막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결정적으로 뭐에 에너지를 쓰냐면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도 에너지를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즉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엄청나게 더 갑자기 잘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작살이 나고 이 부분도 작살이 나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이쪽이 작살이 나요. 병 생긴다고요. 큰 병 생긴다. 예, 세균, 바이러스, 뭐 심지어는 암, 암하고도 우리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즉 우리가 한 달 내로 지구 최강이 되고 싶다, 우주 최강이 되고 싶다 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근력의 발달로 그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아까 다시 이 예로 한번 이건 지우고 위의 예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내 차는 슈퍼카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이거요. 자, 다른 차는 0km에서 100km 아웃까지 나왔는데 3초가 나와요. 3초. 근데 내 차는 슈퍼카가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 엔진 바꾸기 없기. 그럼 어떻게 해요? 엔진 바꾸기 없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진 바꾸기 없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강력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셨습니까? 100km/h로 달리다가 전봇대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0km/h가 돼버리죠. 그럼 죽잖아요. 죽어요. 여튼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아까는 무슨 가속도 너무 올리면 근육 뭐 하면서 향상성이 박살이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더니 전봇대 갖다 받으라고 그럼 죽으란 얘기잖아.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원리가 0km/h로 딱 가면은
와장창 박살이 나긴 하겠지만 박살 안 나는 사례도 있어요. 자, 아주 일단 기다려봐요. 가속도가 급격,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뿐만 아니라 감속도 속도의 변화예요. 물론 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속도가 줄어드는 걸 감속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끌리는 거는 속도의 변화다. 속도의 변화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드드드드 속도 변화 이거요. 갖다 받는 것,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차가 어디 절벽 같은 데서 확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나요. 저는 그게 없지만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다가 밑에서 확 갖다 부딪힙니다. 박살나요. 그러면 이걸 씹어 먹게 되죠. 위에 걸려. 지금 이 위에 거를 씹어 먹게 된다는 것의 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더 시선을 끈다는 거예요. 더 시선을 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더 시선을 끈다. 더 시선을 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하죠. 예, 근데 어떤 슈퍼카가 본인 앞을 쭉 지나가요. 그럼 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슈퍼카는 아닌 일반적인 차가 그 빌딩으로 돌 지나가서 갖다 받았다고 칩니다. 바바바바방. 그럼 그 와중에 계속 사람들이 슈퍼카를 보면서 와 할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그쵸? 빌딩에 쳐받은 일반적인 차량을 보겠죠. 더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가속도를 갖다가 급격하게 끌어내는 데 있어서 꼭 우리의 항상성을 갖다가 부셔가면서까지 근육을 갖다가 성장시킬 필요는 없구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즉, 드디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죠. 가속도를 끌어내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충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체 내에서 충돌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인대의 한계점만 충돌점이라고 생각해요. 인대의 한계점. 뭐 예컨대 어떤, 그렇죠? 우리가 암웨이브 얘기하면 되게 많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 어깨 관절. 뭐 심지어는 근데 어깨 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각기의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모든 관절에 대해서 다 그 충돌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팍팍팍팍팍 충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이씨 뭐야, 그러면 인대 한계까지 가자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야 인대 한계까지 가면 이거는 몸에 정말 안 좋은 건데 하자는 거냐, 이 운동 상식도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몇 가지 풀고, 바로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한계만 충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인대 한계만 충돌이 아니다. 가장 쉬운, 우리 몸에서 낼 수 있는 쉬운 충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충돌이지? 그럴 수 있겠는데. 자, 하나, 둘, 셋. 이거요. 엥? 엥? 손뼉치기. 짝? 쉽죠? 예. 손뼉치기. 뭔 놈의 손뼉치기가 충돌이고 갈게요.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충돌. 몸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충돌 부위는 기본적으로 각기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게 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자신의 주먹으로 턱을 갖다가 탁 위로 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건 아프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충돌이에요. 모든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굳이 그 선병을 갖다가 예로 드는 이유는 관절의 움직이는 한계점이 항상 인대에 무리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아, 파핑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우선은 각기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2번. 이 파핑이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파핑은 그야말로 근육계 수축과 이완, 현재까지, 지금, 21세기에 알려진 파핑 기법은 21세기도 아니고 정확히 2019년에 알려진 대부분의 파핑 기법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근육과 근육이 충분하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쪽 관련 부분의 근육이 한달 내로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여튼, 자, 그래서 각기는 항상 인대 한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대의 한계, 인대 한계까지 가면은 항상 손상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드려 볼게요. 인대 한계까지 간다는 행동이 마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냐면, 자, 주먹을 한번 손으로 꽉 쳐보세요. 주먹을 손으로 꽉 쥡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먹에서 그 보자기로 바로, 그러니까 묵지바라고 하면은 묵에서 바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묵에서 묵지 빠할때 바로 확 바꿔보세요. 확 묵지 빠할 때 바로 확 이렇게 확. 이게 인대 한계예요. 이게 인대 한계까지 간 거라니까요. 이 움직임이 인대 한계까지 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보이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안 다치는구나. 안 다치죠. 인대.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손가락 인대는 꼭안 다쳐요? 아니죠. 다칠 때 있죠. 언제 다쳐요? 그러니까 이 넘어졌을 때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다가 실수해가지고 다친 경우가 훨씬 많죠. 예, 본인이 주변에서 묵지파 하다가 인대를 다쳤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아무리 묵지파 할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갑자기 확 발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묵지파 하다가 인대 다치고,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묵지파를 하다가 손에 쥐가 났어요. 이 정도는 없죠. 예, 그 인대는 물론이고 근육도 안 다쳐요.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대, 그 물론 인대에다가 그 손상을 주는 건 되게 무리를 주고 손상을 주고 그런 건 되게 위험한 건데, 되게 그것은 그 중력과 관련돼서, 관련돼서 우리 전체의 몸과 중력과 관련돼가지고 무리가 생기는 거지. 뭐 예컨대 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비판하는 어깨 떨어뜨리기랄지, 그죠? 그런 걸로는 여간 해가지고는 인대 무리까지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고, 인대 무리를 갖고 오려면은 그 다른 쪽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해야 되는데, 그 근육이 충분히 발달할 정도면 파핑 웬만큼 해가지고 다 멋있거든요. 뭐 물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 최강이 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 지구 최강이래. 우주 최강이 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튼 인대가 과연 손상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손펴기를 통해서. 아, 정말? 그쵸.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애지게 막, 예? 인대를 갖다가 막 작살 내면서까지 막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정도 해도, 그것만 해도 당연히 문제 안 생기고요. 당연히 문제 안 생기고, 몇십 년 해도 솔직히 문제 안 생겨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된 부분은 사실 조금 인대뿐만 아니라 일단 그 주변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인대를 갖다가 보호해 주죠. 하지만 오히려 이 수련을 안 하고 좀 연마를 안한 부분만 좀 다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끌어내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로 가속도를 끌어내는 방법은 바로 놓아버리기. 그러니까 앞에서는 놓기, 놓아버리기. 앞에서는 각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은 이제는 우리가 파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스타일의 파핑은 아니에요. 노키라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태에서의 파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면은 지금 지구권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게 완전히 넥스트 레벨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파핑은요. 그 원래 그말 자체가 파핑이죠. 정말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어떤 부분을 갖다 파핑을 한다고 하면은 근육을 매우 빠르게 수축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파핑을 하잖아요. 매우 빠르게 수축시키죠. 매우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킨다 해 가지고 파핑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번 몸에서 폭발을 일으켜 보자 이거요. 몸에서 폭발을 일으켜 보자. 제가 한번 몸에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앙 다물어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입 안에다가 공기를 꽉 모았다가 터트립니다. 파. 아시겠어요? 입에다가 파. 이런 거예요. 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폭발. 그럼 우리가 지금 이현 시대에 체스트 팝핑에서 이 정도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나요? 팍 터지는 느낌? 파? 아니죠. 뭐 욱욱 이런 느낌이죠. 체스트 팝핑은 욱욱욱욱 이런 느낌이지. 파 이런 느낌이 아니야. 터요 이거 이거 진짜 빵 터지는데 이런 느낌까지는 못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입에서 이게 되는 걸 갖다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의 몸에서 이 느낌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노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노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운동마찰력과 정지마찰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만 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운동마찰력과 정지마찰력 이게 뭔 인관이 어떤 물체는 정지한 상태에서는 더 서로 이렇게 마찰이 더잘 일어나는데 일단 운동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버티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훅 미끄러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느냐. 근데 그러니까 이 운동마찰력, 정지마찰력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키도 된다는 거예요. 노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갖다가 갑자기 확 늘려보자. 이걸 갖다가 한정하는 게 아니라 노키도 된다는 거예요. 노키는 예컨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두 손이 있어요. 두 손. 두 손이 있습니다. 자, 두 손으로 두 손을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근데 손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엄지손가락에 손가락 네 개고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두 손을 막 잡아당겨요. 끝까지 잡아당겨요. 그러다가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이제 손이 미끄러져서 결국 놓아지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폭발과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많은 연구가 필요하실 텐데 검지손가락 두 개를 갖다가 서로 걸고 있다가 갑자기 확 나버린달지 이런 것이 가장 가속이 빨라져요. 가속도가 이런 동작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겨드랑이 사이에 어떠한 손을 갖다가 딱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내놓는달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확 이런 움직임은 다 어디서 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안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게다가 이걸 목표로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춤을 출 때 더 많은 동작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동작을 갖다가 왜 해야 되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더 끝까지 가는 힘의 그 끝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몸과 관절과 이걸 가지고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도전 과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도전 과제.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막 이런 고민을 갖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기가 쉬운가? 이게 뭐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나?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잘 표현한 건지 못한 건지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직 단순하게 가속도의 끝을 보여준다. 그럼 할 수 있는 딱 무브가 뼈나거든요. 나는 가속도의 끝을 보여주겠다. 물론 이 리듬 타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표가 되게 명확해져요. 이렇게 하면 대중들은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지죠. 자, 그 다음 지금쯤에서 이미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었죠.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했었어요.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 에너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양자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나 입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굳이 꼭 그런 얘기를 더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그렇지 않죠. 뒷부분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겠지만 하여튼 상대성 이론 운동에너지에서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 공식이 뭐야 이거였죠? 1- 아유 또 다시 여기 적어놨다 두루루루 이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엄청나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다 모르겠어요. 빛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뭐 그 행위를 한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거의 절대적인 파워를 느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능력을 갖고 싶죠.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그 능력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사실. 여튼, 여기까지 아마 보신 사람들은 뭔가 절대적인 파워를 당연히 갖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움직임이 빛에 가까워야 돼요. 빛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 그쵸. 여기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예 빛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근육으로는 안 된다. 그쵸? 근육은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충돌이고 나발이고 택도 없죠. 뭐 몸에 충돌 가지고서 인간이 빛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안 돼요.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다. 멀티미디어밖에 없어요. 미디어라고, 아 미디어는 좀 그렇구나. 멀티미디어, 아 그것도 애매하다. 여튼 멀티미디어. 아니. 하여튼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홀로그램.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뭐 빛으로 보여주면은 그럼 무조건 파워가 느껴. 아니 그게 아니고, 홀로그램 상에서 당연히 뭔가가 움직여야죠. 홀로그램 상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홀로그램 상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거의 빛에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그램 상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빛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헤르츠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주파수. 아, 그러지 말고 주파수 말고 이걸로 얘기하자. FPS. 그쵸? 그 초당 프레임이 몇 개인가? 요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빛에 가깝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빛에 가깝게 보이려고 하면은 어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공연 영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확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갑자기 확.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휙 움직였다, 뭐 물론 이걸 갖다가 너무 비슷하게 붙여버리면 이게 애니메이션 돼버리겠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가 이쪽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확확 나타나, 확확확확확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확확확확확확 하면서 그 화면이 관객들 쪽으로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절대적인 힘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느낀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자, 이 F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초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웬만한 어떤 영상에서 쓰는 초당 프레임 숫자는 30fps. 그쵸? 그니까, 요거는 초당 30번 깜빡깜빡깜빡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장면이 초당 30번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자,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당 30번 깜빡거리면 우리가 되게 많이 깜빡거리는 것 같지만, 빛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그거예요. 예컨대 30fps인데 한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막 절대적인 어떠한 강력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죠. 절대적인 강력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를 절대적인 강력함을 느끼게 하려면 이게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수치는 더 높아야 돼요. 인간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60fps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인간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300, 심지어는 500까지도 무슨 공군 조종사라고 하는데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500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택도 없어요. 그 빛의 속도 쪽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데, 그래도 핵심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에서. 갑자기 팍 뭐가 튀어나오는 느낌.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요. 없던 것이 생겼다. 없던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란 얘기예요? 마술을 하란 얘기죠. 그렇죠? 마술을 하란 얘기예요. 공연에서 마술의 요소가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고 여기까지가 우선 아이고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그 춤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넘어서는 얘기예요.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더 좋은 얘기예요. 그 이걸 갖다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렇죠? 예컨대 각기의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웨이브 각기를 갖다가 이제 좀 심각하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제 나이가 적어도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운이 좋다면 50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춤이 더 멋있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그 이상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이거 전체 지우기가 또 이, 전체 지우기 기능이 있긴 있는데 좀 재밌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더 강력한 것 우리 더 강력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개인 차원에서 일단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차원에서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인의 어떠한 그 업무 역량을 갖다가 한번 개인의 업무 역량을 이 우리가 배웠던 가속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가속도의 개념. 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게 또 역시나 뭐겠어요. 업무가 변화가 없는 거 재미없어 하죠. 업무가 변화가 없는 걸 재미없어 하고 업무를 갖다가 똑같은 일을 계속 똑같은 속도로 하는 걸 갖다가 재미없어요. 그쵸? 이 부분이 심지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싫어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싫어요.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행동은 바로 뭐냐면은 이쯤 해가지고 제가 뭐 직업을 바꿔볼까요? 때려치는 거예요. 때려친다. 하다가 급가속. 내일 당장 그만두기.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괴적이라 하더라도 파괴적이다. 그죠? 끌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끌린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잘하는 거죠. 엄청나게 잘하길 원해요. 예컨대 어제 1만큼의 일을 했다고 치면은 오늘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10만큼의 일을 하길 원해요. 이것은 인간의 이것이 제가 볼 적엔 더 솔직하고 강력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은 물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더 잘해보자 라는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도 오케이? 이거는 지금 업무에 관한 내용이고 제가 박살 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는 사회 시스템 이거는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리는 것 바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의 끌리는 것은 혁명과 변혁이죠. 혁명과 변혁이다. 근데 혁명과 변혁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혁명, 생산성 혁명. 사회 전체가 갑자기 뭔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경우, 생산성 혁명. 뭐 이것도 구성원들이 많이 박살나긴 하지만 생산성 혁명. 그 다음에 파괴적 혁명, 박살내기. 쭉 해오던 거 이제 그만합시다. 때려치기 막 이런 거요. 파괴적 혁명. 여기에서는 저는 아이고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은 좀 웃기게도 파괴적 혁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파괴적 혁명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파괴적 혁명이 왜 쉬운가라는 거예요. 파괴적 혁명은 왜 쉬운가? 뭐 당연한 얘기죠. 생산성 혁명을 이루어내려면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렇죠? 혹은 에너지를 갖다가 신에너지를 어디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해요. 이목을 끌고자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 에너지가 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술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에너지를 갖다가 생각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는 거를 멈추게 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죽여버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파괴적 혁명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되게 많은 부분이 파괴적 혁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조금 심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종교 분야에서도 보면은 역시나 인류 역사가 초창기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다신교가 거의 우세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게다가 종교 얘기는 서로 이제 좀 애매하겠네. 요 좀만 얘기 말씀드리면, 근데 다신교가, 대부분의 다신교가 유일신교에게 박살이 났죠. 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 현재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보면은 유일신교, 나 이외에는 좆된다 너희들 이라고 했을 때 다 박살내는 그런 시리즈가 거의 모든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 성인이라면, 우리가 성인이라면 대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거나 내가 어디 가거나 내가 뭔가를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준다 이런 능력보다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위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 더 이상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급격하게 또 사로잡는 방식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